이렇게 폭염은 이어지고 피서지엔 사람들은 몰리고 한 리조트에 에어컨이 멈춰서 투숙객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밤새 켜둔 선풍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51살 조모 씨 등 두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후송됐고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새 켜둔 선풍기가 폭발하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풍기 부분에서 발화가 추정되는데 폭염이 되다 보면 계속 선풍기를 틀다 보면 이제 뭐 다 과열될 수 있는 부분. 리조트 로비에 투숙객들이 모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어제 낮 3시부터 객실 에어컨 작동이 멈췄습니다. 일부 이용객들은 최고 기온 38.3도의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조트 측은 에어컨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밤 10시쯤 수리를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여수 백야도 인근에서 낚싯배가 83톤급 대형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체 일부가 가라앉은 낚싯배에서 물을 빼내고 배를 인근 항구에 입항시켰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